오케이. 2020년도 제2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문제 풀어볼 거예요. 이 난이도를 보면은 한 중학교 1학년 정도를 성실히 마스터했으면은 뭐 100점 맞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더라. 문제 난이도는 그렇고 1번부터 볼까요? 다음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Math, Music, Science, English. 정답은 뭐다? 4번, subject 해가지고, 뭐, 과목 정도 되겠네요. math 하면 수학, music 하면 음악, science 하면은 과학, english 하면은 영어, body 하면 신체, color 하면 색깔, fruit 하면 과일. 2번, 다음 중두 단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정답은? 1번은 new, old, 새롭고, 오래됐고, good, bad, 좋고, 나쁘고, glad, 기쁘고, happy, 기쁘고, clean 하면 깨끗하고, dirty 하면 더러운 거. 정답은 3번이네요. 1, 2, 4는 반대말. 3번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한 말 정도 되겠네요.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he 블라블라 very sick and yesterday 했네. 키워드는 yesterday네요. 어제니까 어떻다. 과거 시제. he was 뭐 틀릴 일 없을 테고 he was very sick. 매우 아팠다. 어제 매우 아팠다. yesterday 어제니까.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I have to clean my room. 나는 내 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치워야만 한다. 깨끗이. Clean my room. Can you help me? 나좀 도와줄래요? 하니까 Yes, I can. 정답은 Good. Yes, I can. Can you?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Yes, I can. 아니면 No, I can.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면 되겠죠? 쉽다. 5번. How blah blah members are there in your club? There are 20 members. 정답은 many. 그래서 how many members? 얼마나 많은 멤버들 회원수가 있냐? 너의 클럽에. 그러니까 there are 20 members. 아하, 20명 있어요. 어렵지 않다. 셀수 있으니까 how many. 셀수 없을 땐 how much. 그리고 high 하면 높은 거, how long 하면 얼마나 기냐? how often 하면 얼마나 자주. 6번. 블라블라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I go to school at 8:30. 아, 8시 30분에 간대. 그럼 뭐라고 물어봤겠어? 시간 물어봤겠네요. 그러면은 정답은 4번이네요.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그랬어요. 몇 시에 너 학교 가냐? 그러니까 아, 8시 30분 학교 갑니다. 1번은 Where do you live? 했어. 너 어디 사냐? 2번 How do you go to school? 학교 어떻게 가냐? 3번 What did you have for lunch? 했어요. 점심으로 뭐 먹냐? 어렵지 않다. 그림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볼까요? 쉽네. 너 쿠킹 정도 되겠네요. 아, 요리하지 말아라. 너 다이빙 하면은 뭐 수영, 뭐 잠수 금지, 다이빙 하는 거 금지. 아니면 3번은 노 파킹 하면 파크 하면 주차하는 거니까 노 파킹 하면은 주차 금지, 노 스위밍 하면 수영 금지. 8번. 다음 대화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정답은 A부터 보시면 What do you usually do? 그랬어. 너 뭐하냐? 되게 보통 뭐하냐? On the weekend. 주말에 주로 보통 뭐하냐? 하니까 I 블라블라 baseball with my friends. 그래서 그 다음에 Where do you play? 정답은 4번 쉽네요. In the school gym 하면 학교 체육관에서요. 그래서 play baseball. 아니, play basketball이구나. basketball 하면 농구, baseball 하면 야구고. 어렵지 않네요. 9번. 그래프로브와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가장 적절한 거 뭐가 그랬어요? 뭐 이런 문제 학생들이 약간 오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비교해보면 크게 어렵진 않다. 정답은? 볼까요? 블라블라 is the most popular food 했어.
가장 popular,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래요. 포 대한 미들 스쿨 스튜던트였어요. 대한 중학교 학생들한테. 그러면은 가장 인기 있는 게 비율이, 뭐 치킨이 가장 비율이 높네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되겠네. 스파게티, 스파게티, 브레드 한 빵이고, 피자 한 피자고. 뭐 크게 어렵지 않나요? 10번. 다음 대화에서 B가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A. Let's go to the movies. B. Sorry, I can't. I have a cold. 정답은? 1번. I have a cold 하면 감기 걸리다. 영화 보러 가자고 했는데 감기 걸렸대요. 날씨. 날씨 하면 뭐 웨더 등장할 테고, 숙제 하면 뭐 홈워크 정도 등장할 테고, 뭐 동생 돌봐야 된다. 뭐 동생. 11번.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말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밑줄 친 말. 정답은? 뭐 칭찬하기 정도 되겠네요. You did really well. 아, 너 정말 잘했다. A. Mom, I finished my homework. 아, 나 숙제 끝마쳤어요. Can I see it? 아, 내가 볼수 있을까? Of course. 하니까 물론이죠. Here it is. 아, 여기 있어요.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wonderful. 아우, 끝내준대. 12번. 다음 대화에서 A가 찾아가려는 위치를 오른 거. 뭐 듣기 평가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 볼까요? 정답 뭐다? 에이부터 보시면 Excuse me, 실례하겠습니다. Can you tell me where the bank is? 했어요. 은행이 어디 있는지 얘기해 줄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go straight to block. 두 블럭을 쭉 가세요. 한 블럭, 두 블럭, 두 블럭 쭉 가가지고 턴 레프트, 왼쪽으로 턴하세요. 그럼 그게 어디 있다? It's on your right. 그게 너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Thank you. 고맙다고 했고. 뭐 이거는 뭐 문법적으로 뭐 간접 의문문 패턴이라고 하죠. 의문사, 뭐 주어 동사 패턴. Can you tell me? 플러스 의문사 주어 동사 패턴. 13번. 다음 글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거.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한 글부터 보라고 했다. 어머니 도서관, 나는 주말마다 가족과 도서관에 간다. 아버지와 나는 소설 읽기를 좋아한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만화책 읽기를 좋아한다. 볼까요? I go to the library. 나는 도서관에 가는데 언제? Every weekend. 주말마다 도서관에 가는데 누구랑? With my family. 나의 가족과. 2번 있고. We read lots of books there.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책들을 읽는다. My dad and I, 나의 아빠와 나는 뭘 좋아한다? Like reading novels 했어요. 소설 읽기 좋아한다. 3번 등장했고. My mom and my younger sister. 그래서 나의 엄마와 나의 younger sister. 뭐 여동생은 어떻게 한다? Like reading comic books 했어. 만화책 읽는 거를 좋아한다. 4번 있고. 어머니는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네. 정답은 1번 되겠어요. 14번. 다음 안내 방송이 이루어진 장소로 가장 적절한 거. 기차 아니냐, 도서관이냐, 버스 정류장이냐, 야구 경기장이냐. 정답은? 볼까요? Ladies and gentlemen. 그랬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The train is now arriving. 그래서 기차가 지금 도착하고 있어요. 어디로? At Seoul Station, 서울역에 도착하겠고요. We hope, 우리는 바래요. 뭘 바란다? You have enjoyed your trip에서 너의 여행을 즐기길 바래요. Please make sure that, blah blah. 그래서 명심하세요. 확실히 대디아를 해라. You take all your bags에서 너의 모든 짐을 테이크해라. 챙기고 언제? When you leave에서 네가 떠날 때. Thank you. 그럼 정답은 뭐 기차 정도 되겠네. 기차 한. 어렵지 않고. 15번. 그림으로와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정답 뭘까요? Tony is running
블라블라 댄 마이크 그랬어요. 토니가 마이크보다 뭐더 빨리 달리네. 그럼 정답은 페스터에서 더 빨리 달린다. 올드 하면 더 나이 많은 거, 콜드 하면은 더 추운 거, 영거 하면은 더 어린 거, 뭐 비교급 패턴 나왔네요. 어렵지 않고. 16번. 짐 에버트에 관한 단글이 내용에서 알수 없는 거. 한글부터 보라고 했어요. 태어난 해, 졸업한 학교, 태어난 나라, 좋아한 운동. 볼까요? Jim Abbott was born. 태어났어 언제? On September 1967. 태어난 해 등장했고. In America. 미국에서 태어났네요. Without a right hand. 그랬네. 오른팔이 없이 태어났어. But 하지만 he really liked baseball. 야구를 정말 좋아했대. 좋아하는 운동 등장했고. He practiced every day. 매일 practice 했다. 연습했다. 왜? To be a good baseball player. 그래서요. 뭐, 훌륭한 야구선수가 되기 위하여. Later, 나중에. Jim Abbott became a famous baseball player. 아주 유명한 야구선수가 됐다. 졸업한 학교는 등장 안 했네. 정답은 3번. 17번. 그림으로가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제니가 있고, 블라블라. 제니 is 블라블라 in the park with her dog 블라블라. 볼까요? 정답은 워킹이네요. 제니는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네. 걸어가고 있어요. 누구랑? with her dog. 그녀의 개랑. 드라이빙 하면은 운전하는 거, 와싱 하면은 뭐 씻는 거, 스위밍 하면 수영하는 거. 18번. 다음 편지에 나타난 아이의 고민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런 문제 나오면 똑같다. 체중 조절 실패, 시간 관리 잘 못해서, 친구 관계에 원만하지 못해서, 장래 희망 직업이 부모님과 달라서. 정답은? 볼까요? Dear Susan, 수잔에게, I wanna be a nurse. 그랬어요. 나 간호사가 되기로 해요. When I go to college, 내가 대학교에 갈 때, I'd like to study nursing. 그랬어요. 나는 간호학을 공부하고 싶었어. And become a nurse. 간호사가 되었다. But, 뭐, 영어에서나, 한국말에서나, but, 중요하죠. 그러나, my parents warned me. 나의 부모님들은 내가 뭐 되기로 한다? To be an engineer. 그랬어요. 엔지니어 되기로 하네요. I don't want to be an engineer. 나는 엔지니어 되기를 원하지 않아. 언제? When I grow up. 내가 성장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What should I do?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네요. 장래 희망 직업이 부모의 의견과 달라서. 어렵지 않고? 19번. 안내문에서 박물관 관람 시 지켜야 할 규칙으로 언급되지 않은 거. 뛰지 않기, 서로 대화하지 않기, 사진 촬영하지 않기, 내부에 음식물 가져오지 않기. Don't run. 그래서 뛰지 마. Don't take pictures. 사진 찍지 마. Don't bring food inside. 안쪽으로 음식물 가져오지 마. 그래서 4번 등장했고, Don't take pictures. 사진 찍지 말라고 했고, 뛰지 말라고 했고, 뭐 대화하지 마. 않기. 뭐 그냥 상식적으로 풀어도 뭐 정답은 3번이다. 그죠? 20번. 다음 중 밑줄 친 댐이 가리키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한번 풀어볼까요? 지수 makes delicious cookies 했어요. 지수는 맛있는 쿠키, delicious한 쿠키를 만듭니다. She sometimes, 그녀는 때때로 brings her cookies, 그녀의 쿠키를 갖고 온다. 어디로? To class. 반으로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Gives them. 그것들을 줘요. 누구한테? 우리들한테. I ate her cookies yesterday. 나는 어제 그녀의 쿠키를 먹었다. They were so good. 정말 good. 좋았다는 거, 맛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댐이 가리키는 것은 그냥 문맥상 그냥 쭉 봐도 뭐 쿠키겠지만 그 대명사 가리킬 때 영어의 대원칙은 뭐냐면은 댐 하면 단수다, 복수다. 복수죠? 그럼 그 앞에 있는 명사 찾아보면 되겠어요. 제일 가까이 있는 명사, her cookies. 뭐90% 이상은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이 나온다. 지시대명사가 댐이니까 앞에서 찾으면 돼. 영어는 친절하다. 21번. 다음 대화의 마지막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뭘까요? A.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예요? You look sad. 그래서 너 슬퍼 보인다 하니까 My mother is in hospital. 그래서 나의 엄마는 병원에 있어요. She's very sick. 아, 그녀는 매우 아파. I'm so worried. 나 너무 걱정스러워.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 나와야겠지. 뭐 힘내라든지. 엑셀러. 아, 끝내준대. 안 좋고. Sounds great. 아, 듣기 좋아? Good? 안 좋고. That's a good idea. 아, 그 정말 좋은 생각이다. 아니다. I'm sorry to hear that. 아, 그거 들어서 유감이라는 소리예요. 참 안타깝다.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유감이라는 소리예요. 유감. 유감스럽다. 진짜 미안할 때도 I'm sorry 해도 되지만 뭐 유감스럽다. 그때 I'm sorry. 정답은 4번. 22번.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친구 추천, 숙소 예약, 셔츠 교환, 파티 초대. 풀어볼까요? I bought a shirt. 했어. 나는 셔츠 샀다. 누굴 위해서? For my dad at your shop yesterday. 너희 샵에서 어제 아빠를 위한 셔츠 샀거든요. But 중요하죠? He doesn't like the color. 그래서 그는 컬러를 그 색깔을 안 좋아한대요. Can I exchange it? 그랬어요. 아하, 등장했네요. 그것을 exchange 할수 있을까요? 아, 교환할 수 있을까요? For black one. 그래서요. 검정 색깔 셔츠로 교환할 수 있을까요? Please let me know. 그래서 좀 알고 싶어요. Let me know if it is possible.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Let me know. Thanks. 정답은 3번이다. 23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한글부터 보자. 좋은 성적, 건강 잘 관리, 악기 잘 연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볼까요? If you wanna get good grades, 그랬네. 아하, 네가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뭐가? To set goals and study every day. 그래서 set goal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정답은 나왔네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방법. 바로 나왔죠? It is also good idea. 또한 좋은 생각이다. 뭐가? To study together with your friends.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This will help you. 그래서 이것은 너를 도와줄 거다. 뭐 하는 거? Get good grades. 그랬어. 정답은 1번이고, 뭐 문법적으로 이렇게 help, 목적어, 동사원형이나 to 부정사 쓸수 있다는 거. 그거 뭐, 시험에 종종 나오는 패턴이고, 여기 뭐, it 가주어, to 블라블라 진주어 패턴. 크게 어렵지 않네요. 24번. 다음 글에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 뒤에 이어질 내용이에요. 3개 높은 산, 등산하기 높은 산, 산정상, 등산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 정답은 뭐다? 볼까요? 사실은 이 문장만 읽어도 답이 나온다. 이 문장 뒤에 이어질 내용이니까. When you climb mountains, 해서 네가 산에 등산할 때 you need to follow these safety rules. 이러한 safety rule, 안전수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랬어. 그럼 뭐다? 등산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 바로 정답 나오는데 볼까요? There are a lot of mountains in the world. 세상에는 많은 산들이 있다. Many people like to climb to the top of the mountain.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더라. However, 그러나, climbing mountains. 산을 오르는 것은, 등산하는 것은 can be dangerous. 아,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산을 오를 때 너는 이러한 세이프티 룰을 따라야 합니다. 뭐다? 그래서 정답은 4번. 25번. 다음 글에서 잔이 지난 일요일에 한 일은 컴퓨터 게임, 오전에 방 청소, 저녁에 숙제, 텔레비전 시청. 정답은? 볼까요? John got up early last Sunday. 그래서 John은 got up early에서 일찍 일어났다 언제? Last Sunday, 지난 일요일에. He had breakfast. 그는 아침을 먹었고 went out, 나갔어. 왜 나갔어? To exercise in the playground. 했어. 운동장에서 운동하기 위해 외출했고 in the afternoon, 그래서 오후에는 he read a book, 책을 읽었다. About Korean history, 한국사에 대한 책을 읽었고, in the evening, 저녁에는 he did his homework, 그는 숙제를 했다. 지난 일요일에 한 일은 게임하거나 저녁에 숙제했다. 텔레비전, 오전에 방 청소.
정답은 3번.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중1 과정 성실히 하면은 뭐 100점 맞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